네, 안녕하세요. 아르나인 TV의 아르아르 아르나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씨 시작하기 초등학생도 할수 있다 계속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구입입니다. 구입을 어디서 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국내, 두 번째는 직구, 세 번째는 중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요, 초록창에다가 RC 드리프트만 치면 정말 많은 다양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내의 장점은 역시 빠른 배송. 단점은 제가 입문했을 때의 기억으로는 약간 중복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RC 샵들이 드리프트만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들의 조언이 조금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조사를 하고 잘 알고 있어야 중복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직구입니다. 직구는 가장 기본적인 건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에 가입을 하셔야 해외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페이팔은 초록창에다가 페이팔 가입하는 방법이라고 치시면 정말 다양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건은 신용카드가 해외 결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신용카드가 없으시면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다가 해외 결제 신청을 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페이팔 가입 후에 직구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물건을 고른 다음에 카트에 넣으시면 결제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는 총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라이크 사이트, 두 번째는 RC 아트 사이트, 세 번째는 RC 마트 사이트, 네 번째는 반자이 사이트, 이렇게 네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만 이용을 하면 충분히 RC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네 개 사이트는 이 밑에 설명 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의 장점은 무엇이냐? 국내에 없는 아이템들이, 희귀 아이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좀 배송이 조금 느리다는 점과 배송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가격과 직구 가격, 그리고 배송비 포함한 가격을 잘 따져서 어느 게 더 가격이 저렴한지, 어느 게 유리한지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중고입니다. 중고는 중고나라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드리프트 클럽, 네이버 카페 드리프트 클럽에 가시면 중고장터가 있습니다. 중고장터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이거 팔기 아까운 물건인데도 올라오는 매물이 있어요. 그런 매물들을 딱 잡으면 게이득입니다. 잠복을 해가지고 좋은 물건이 딱 나왔을 때 그걸 딱 잡으면 그게 바로 제일 효율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드리프트 클럽은 중고장터가 원래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중고장터도 보고 정보도 보고 다양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다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구구구독 구독 구구독 구독과 좋아좋아 좋아좋아요를 눌러주세요.